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난 밤새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틀 연속 소위 성장 기술주, 네. 이렇게 우리가 분류되는 것들이 강한 반등을 좀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3%가 올랐다라면 오늘은 이제 절반 정도죠. 한 1.6%가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이틀 연속 아주 강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거 좀 바닥은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조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다만 냉정히 보면 여전히 지금 소위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좀 다수인 것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실적 시즌은 이제 여전히 정중앙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상 내 다음 주에 나올 소위 IT 빅테크들의 기업들의 관심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여유 갖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S&P 500 기준을 보면 6월 9일 이후 최고 수준까지 갔고요. 나스닥은 6월 8일, 다우지수도 6월 8일을 최고치입니다.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6월 13일이요. 6월 13일이 지금 S&P 500 기준을 보면 베어마켓에 들어간 날이거든요. 네. 그날 이후로 보면 좀 최고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요. 그만큼 이제 4,000포인트까지 근접한 상태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의 고점은 약간 넘어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딱 차트만 보고 소위 차트의 좀 분석을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약간은 긍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 요 차트만 보면요. 그래서 흔히 보면 바닥에서 뭐 쌍바닥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여튼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라든가 이미소비재, 커뮤니케이션, 흔히 이런 것들이 그냥 이원적으로 분류하면 이제 성장으로 많이 분류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 포함해서 7개 섹터에 올라갔고요. 헬스케어나 필수업이든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 섹터에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반등했었는데 유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소위 리스크 자산, 소위 주식에 대한 이런 성장주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반대는 소위 안전 자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은 지금 모처럼 1,600달러 이하, 1,700달러 이하까지 오늘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굳이 떨어진 거가 아마 소재 쪽이라든가 그리고 금 관련 주들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의 일단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대를 다시 회복했고요. 미국 달러는 지금 3일 연속 어저께까지 내렸는데 오늘 소폭 좀 반대했습니다. 장중에 좀 내리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오늘 좀 소폭 마감한 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어제 실적을 발표해서 실적 발표된 직후에는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에. 네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해 주신 게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 오늘 네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넷플릭스 한번 봐주시죠. 네, 넷플릭스는 어찌됐건 정규장이 오늘 열리고 나서 7.3%가 올라갔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가입자 수의 감소가 있었고요. 이번 현재 진행되는 시점에서의 증가분. 그리고 내년에 뭐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광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플랜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얘기가 좀 언급이 좀 있었고요. 회사 측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실 한 6개월 전, 2분기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는데 이제는 가입자도 계속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캐시플로우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보다 내년 후년까지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순현금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넷플릭스를 아주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이제는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다수는 여전히 순가입자에 보고 있다. 다만 순가입자가 약 이번 분기에 좀 줄어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은 최소 10곳의 월가의 IB들이 투자 의견을 코멘트를 냈는데요. 투자 의견을 올린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스티페리 오늘 중립에서는 매수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240에서 250을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곳이 6곳이 되겠고요. 그동안 좀 내렸던, 올리지 저종을 안 했던 곳은 오히려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팽팽하게 큰 변화가 없겠고요. 전체 투자 의견을 올린 곳이 한 곳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올라다 보니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디즈니가 주위에 있다가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네. 디즈니가 오늘 3.7% 올라간 것이 또 하나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봐주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애플이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애플이 오늘 주가가 좀 나름 좀 반등했습니다. 1% 이상 반등했는데 최근에 보면 모간 스탠리도 골드만삭스도 투자 목표 주가를 조금씩 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애플은 실적 가이던스를 특히 모간 스탠리는
애플의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더 낮춰질 것, 못 맞출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으나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살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네.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빅테크 지수 중에 가장 선방하는 것은 애플입니다. 차근차근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맞아요. 모습이 되겠고요. 넷플릭스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메타 플랫폼이거든요. 메타 플랫폼으로 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MD 이런 것들이 오늘 뭐 4에서 3~5% 정도까지 오늘 반도체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또 여러분들 나스닥이 상장되는 걸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지수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SPGI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이랑 큰 상관없는 것들인데요. 그 거래소 자체의 나스닥이요. 나스닥이 오늘 매출과 이익이 모두 기대 이상 나면서 6%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제 이렇게 기술 성장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위 이익이 나더라도 아주 PR이 높은 것들, 고밸류로 분류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쇼피파이,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익은 하지만 어떤 밸류에이션이 뭐 60배, 100배 이렇게 네네. 나오는 것들인데요. 쇼피파이가 12% 올라갔고요. 메르카도 리브레도 7.5%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카니발 같은 경우에들 항공주 이런 것들, 그리고 크루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광 관련해서 세계 최대에서는 뉴먼 코퍼레이션인데 오늘 4.2% 나름 급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그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그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교재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업계 특히 우리나라는 약간 예외가 되지만 해외 자동차 업계는 실적 발표 날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전망치가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네네네.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 유럽도 마찬가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 초 한 이틀 지나면 다 발표합니다. 월간 판매 대수가 매달 네. 발표되죠. 매달 발표되고 쉽게 얘기해서는 브랜드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면 제네시스도 무슨 3500cc 라인이 있을 것이고 무슨 3000cc 라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들이 다 일일이 다 발표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발표되기 때문에 이 주치를 틀렸다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 네. 애널리스트가 이 실적 발표를. 그리고 특히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팔리면 다 생산하면 다 팔리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그런 발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그리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생산 출하에서는 출하만 보면 그대로 맞출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같은 경우는 2.27달러가 나와서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매출도 마찬가지 171억에서 169억인데 뭐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게 했고요. 다만 이제 흥미로운 것은 자동차 마진율인데요. 자동차 당연히 이제 월급은 줄 만큼 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 관리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자동차 판매비는 이런 것을 그대로 어떤 제공을 못했을 네네.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팔 때 여러분들 계약할 때 그 계약에 딱 맞춰서 지금 그렇죠. 그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그동안 네. 원자재가 올라간 거는 사실 테슬라의 몫이죠. 우리가 그걸 해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진율이 감소했습니다. 27.9%나 전체 총 마진 이익률인데요. 전망이 그렇지만 그조차도 전망도 26.8이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약간 선방했습니다. 물론 수치 자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분기에 32.9 대비 많이 떨어졌지만 이거는 생산의 변수거든요. 생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소위 매출 부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은 이 결론을 보면 쉽게 해서 선방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장에서도 0.8% 올라갔고요. 시간에서는 큰 움직임 없이 뭐 강보합 정도로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뭐 극과 극의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펀드스들의 탐리는 줄곧 시장은 하반기에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일관된 그런 논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쳤다는 시각입니다. 인플레이션 피크를 쳤는데 딱 하나 피크를 안 친 것이 쉘터 항목입니다. 쉘터 항목이라는 게 미국의 소비자에서 32% 네네. 정도 차지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렌트비. 그리고 집값도 역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비용은 아직 피크를 안 쳤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초까지 피크까지 가고 내려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피크를 쳤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탐리도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원자재 중에서 이 탐리가 얘기하는 다른 원자재 중에서 유가만은 약간 다릅니다. 이 원유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것과 달리 다른 어떤 수급 요인, 공급 요인 그런 경기 요인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시다시피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인플레이션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연준의 어떤 입장도 그 덜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보면 연초 수준은 거의 다 회복할 거라는 게 이분의 기본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소위 빅테크랑 에너지주에 대한 여전히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레미 그랜썸이라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제 가치 투자의 어떤 대표주자라고 네. 알려져 있는 분이고 아마 이거 책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거의 올해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베어 마켓은 닷컴 버블보다 심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분은 더 슈퍼 버블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그 크게 이제 다뤄졌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포춘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이런 원문을 보실 수 있겠는데 네네. 이분은 S&P 500의 적정 가치는 3000인데 적정 가치부터 주가 덜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0이 가더라도 이거를 방어할 힘이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 최소 25%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배경은 기업 이익이 계속해서 줄고 내려갈 수 있고 이분의 표현으로 되면 아까 빅테크나 포함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보면 쇼피파이 이런 네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그런 고밸류에이션이 절대로 이어질 수 없고 그냥 땅으로 내려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엄청나게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